대지에 귀퉁이에 그 건물이 있을 때 지교청구 범위가 전체 대지에 대한 평가예요. 이렇게 생겼는 땅이 여기에 있어 건물이 이런 거죠? 자, 이거, 이게, 이 건물 주인이 여러분이에요. 질문자라고 할게요. 난 이 땅의 주인이에요.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다 청구하면 들어주실래요? 아니잖아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. 분묘가 산에, 이만한 산에 분묘가 한 게 있어요. 내가 그 큰 산에 지로 청구를 다 할 수 있을까? 그렇지 않겠죠. 단,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고 얘가 여기다가 식당을 해. 그래서 여기다 다 주차장을 쓰고 있어. 이게 도로가 이쪽이고 그럼 당연히 전부를 청구해야 되겠죠. 그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전체를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할 수 없는 판사가 자꾸 혼내. 우리 청구 이렇게 청구하면 근데 여기 오리집을 하고 여기다 잔뜩 이걸 해놔.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를까? 우리가 전부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부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겠죠. 단순 답변은 요것만.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할 수도 있다. 이렇게. 보통 도로가 이쪽에 있으면 다 청구하세요. 이쪽에 있어갖고 여기만 쓰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쓴다 이러면 청구할래야 할 수도 없고.